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의 이해 강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2단원 환경 변화의 요인 중에서 제5장 지구의 기후 변화를 하겠습니다. 강의 앞서서 앞에 이제 제1단원의 강의가 끝났는데요. 각 단원의 강의가 끝나면은 단원 말미에 그 단원의 학습을 평가하는 형성평가 문항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평가 문항을 다 풀어보셨다고 그러면 좋지만은 아직 그것을 형성평가 문항을 풀어보지 못하셨다면은 지금 또는 이 시간 다음에 이 강의를 마친 다음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만약에 형성평가 결과 좋지 않으면은 다시 복습을 해서 그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도록, 적어도 80, 90점이 되도록 학습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3개의 그런 강의는 강의 길이가 거의 1시간씩 됐었죠? 1시간씩 돼서 사이버 강의로는 1시간씩 강의가 되면은 상당히 지루하고 힘듭니다. 보통 그래서 25분이나 30분 정도의 그런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5량, 6장도 사실은 1시간 이상 넘는 그런 강의가 돼서 지루할 것 같아서 이것을 두 개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5회 1, 5회 2, 6회 1, 6회 2로 나눠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5장 지구의 기후 변화의 전반부의 강의를 이번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기후 변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기후 변화에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구에 떨어지는 대부분의 에너지, 모든 에너지가 다 태양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 에너지가 그런 지구의 기후 변화에 원천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지구의 온도가 지구의 세계 평균 표면 온도라는 말씀입니다만은 Global Mean Surface Temperature. 그러니까 세계 지표에 또는 해수면에 그 표면에 그런 전체 평균 온도를 결정하는데 따라서 지구 전체의 기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태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태양이죠? 그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만은 태양은 수소 기체하고 헬륨 기체로 된 그런 가스 덩어리입니다. 가스 덩어리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이 가스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같이 있는 것은 서로 중력에 의해서 이끌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돼 있고 이 내부에서는 수소폭탄이 엄청나게 많은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어서 앞으로 수소는 자꾸 줄어들고 헬륨은 늘어나 가지고 한, 적어도 한 100억 년 정도는 앞으로 존속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45, 60억 년 지났는데요. 거의 100억 년 정도까지는 그런 수소가 헬륨으로 전환되는 그런 핵 융합 반응이 계속되면서 엄청난 그런 온도를 가지고 빛과 열을 발하기 때문에 그 빛과 열이 태양계 모든 그 행성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지구도 그 빛과 열을 흡수해서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50년대, 18세기 중반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850년대, 19세기 중반부터 석탄, 석유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하기 시작했죠. 산업혁명이 돼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전기기관이랄지, 공장 산업이랄지, 또 발전이랄지, 이런 데 엄청난 양의 그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걸 화석연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석연료가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서 탄산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그 탄산가스가 대기 중에 많이 축적됨에 따라서 그 온실효과라는 게 생겼습니다. 온실효과라는 것은 탄산가스가 대기 중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우주로 빠져나가는 그 열을 갖다가 잡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탄산가스가 없으면 지구의 온도가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나 그 탄산가스의
농도가 과거보다도 많이 높아져서 과거보다도 더 높은 지구의 온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실가스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그러고, 또 그렇게 되는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에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에너지가 커져서가 아니고, 옛날에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한 그런 식물이나 동물이 지하에 묻혀서 석탄 석유가 됐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우리가 채취를 해서 지상에서 연소를 시켜서 쓰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탄산가스가 이런 온실 효과를 발생해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가지고 우리한테 큰 기후 변화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태양에서 핵폭탄에 의해서 수소폭탄이죠. 수소폭탄에 의해서는 엄청난 열과 빛이 발생이 되면 그것이 이제 지구로 전달된다고 그랬는데, 전달될 때에 그런 지구와 태양 사이의 대부분은 이제 공간입니다. 공간, 빈 공간인데 거의 진공 상태나 마찬가지인 그런 공간이고,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거기 암흑물질이 차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건 좀더 연구가 돼야 될 일이고요. 우리는 보통 공간, 빈 공간이라고, 진공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제 대기가, 지구 주위에는 대기가 있으니까 그런 공기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런 진공 상태 또는 공기를 갖다가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까지 전달해 주는 것은 전자 복사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빛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빛은 전자 복사선에서 가시광선 쪽을 우리가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전자 복사선이라, 전자 복사선은 전기와 자기장이 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자 복사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선은 우주의 진공을 파동으로 이동을 한다. 그렇습니다. 파동으로 이동을 한다. 그런데 그 파동이 또, 각각은 또 광자가 돼가지고, 광자가 돼가지고 이동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전자 복사선이라도 그 이동하는 것은 하나지만은, 어떤 때는 그게 광자의 성격을 띠고, 어떤 때는 파동의 성격을 띠는, 그런 아주 독특한, 것이 전자 복사선입니다. 전자 복사선 중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전자 복사선 중에 인간이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0.4 내지 0.7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입니다. 그런 파장의 것을 알수 있는데, 이 파장에 있는 것들은 색이 있습니다. 색이 있어가지고, 그 색이 무지개색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색이 있습니다. 이 파장이 길어지는 것이 이제 빨강이고요. 그 다음에 짧아지는 게 보라. 그러니까 이건 0.4에 가깝고, 이건 0.7 마이크로미터에 가까운데,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런 색이 합치면은 그걸 가시광선이 되는데, 그게 백색광이 됩니다. 우리가 햇볕에서 비치는 빛을 볼때 백색광으로 되어 있죠. 그 백색광이라는 것은 전구에서, 옛날 텅스텐 전구에서 나오는 그런 빛과 같이, 가시광선과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전자 복사선 중에서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가시광선이라고, 가시, 볼수 있는 광선, 눈으로 볼수 있는 광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 가시광선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전자 복사선이 있습니다. 이 전자 복사선은 우주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그 날아오는 속도가 진동수에다가 파장을 곱한 것.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이게 진동하는가, 진동수에다 파장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파장과 진동수를 곱해보니까 빛의 속도, 한 초속 30만 킬로미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빛의 속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큰 전자 복사선은 진동수가 많고, 파장이 큰 그런 전자 복사선은 진동수가 적고, 그다음에 파장이 작은 그런 전자 복사선은 진동수가 높아서, 진동수가 커지면은 파장이 짧아지고, 파장이 커지면은 진동수가 짧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전자 복사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전자복사선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에 보면 가시광선이 있죠? 가시광선이 무지개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빨주노초파남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파장이 길어지는, 이것은 파장이 짧아지는 그런 범위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자복사선 전체에서 여기 아주 좁은 범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고, 만약에 이 적외선보다도 파장이 더 길어지면, 아니, 가시광선보다도 파장이 길어지는 것은 이 적색의 그런 가시광선 밖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짧은 것보다 더 작은 것, 제일 마지막이 파란 보죠? 보를 갖다가 한자로 자색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을 갖다 적색이라고 그러죠? 적색, 자색. 그래서 이것을 자색 밖에 있는 선이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광선 왼쪽에는 자외선이 있고, 오른쪽에는 적외선이 있습니다. 적외선보다도 더 파장이 큰 것은 이제 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쓰는 그런 초단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큰 것은 우리 통신에 사용하는 라디오파가 있습니다. 라디오파.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가시광선보다 작은 적외선, 자외선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름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걸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외선의 화학작용이 강해서 피부를 갖다가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겁니다. 화학작용이 된다니 큰 아주 위험한 그런 전자복사선이고요. 이제 그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건 X선입니다. X는 우리가 X-ray에 쓰죠? X-ray에 써서 이건 몸을 갖다 투과해가지고, 이런 살은 투과하지만은 뼈는 잘 투과를 못해서 몸을 찍으면은 그 뼈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X-ray에 많이 쓰이고요. 그보다 더 짧은 게 이제 감마선인데, 이건 게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소위 광선 총 같은 게 나오죠? 그게 아주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이 선을 가지고 총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전자복사선입니다. 이게 전자복사선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스펙트럼이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해서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파, 또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외선, 엑선, 감마선의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은 이제 태양에서 우리한테 쏟아지겠죠? 태양에서 우리한테 쏟아지면 햇빛이 지금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쫙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지구를 갖다가 지구를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원판을 만들면은 지구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은 이 지구 원판 이 가운데를 갖다 지금 자른 겁니다. 자른 그 양에 해당합니다. 이게 지구에 도달하는 양이죠. 그것은 1.368 곱하기 파이 알 자승 와트. 그러니까 1.368 와트인데 파이는 3.14고 알 제곱은 이 알은 뭡니까? 반경이죠? 반경. 그래서 이 파이 알 제곱이 이것의 면적입니다. 이것의 면적. 그리고 단위 면적당에는 1.368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의 두 배. 2평방미터면 이것의 두 배. 세 평방미터는 세 배인데요. 그러나 실제 지구에 떨어지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원판에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그런 구로 돼 있죠? 구로 돼 있으니까 이 반구의 면적은 사실은 이 원판의 4배입니다. 그래서 4파이알 제곱이 되죠? 원판이 4배이기 때문에.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양이 요것이지만은 실제 지구에 도달하는 그런 밀도, 그 세기는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4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단위 면적당 태양에너지가 이렇게 공급되는 그 평균량을 갖다가 태양상수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1.368 와트 퍼 평방미터였죠. 이걸 빼면은. 그런데 그것의 4분의 1이니까 그걸 4수로 나눈, 1.368을 4수로 나눈 그것의 와트 퍼 평방미터, 이것을 태양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떨어지는 평균적인 태양의 전자 복사선의 양은 1.368 나누기 4, 즉 342 per 평방미터, 1 단위 평방미터든 342와트가 떨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알베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알베도. 처음에는 낯설겠지만은 자꾸 설명을 듣고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알베도, 알베도. 알베도는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태양광이 지구에 떨어지면은 지구가 모든 그런 태양광을 흡수하는 건 아닙니다. 지구에 오기 전에 태양광은 어디를 거칩니까? 대기를 거치죠? 대기를 거치면서 그 대기에 들어오기 전에 대기하고 만나면서 반사될 수도 있고요. 대기에 들어와가지고도 반사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름에 도달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 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땅에 도착하더라도 또는 해양에 도착하더라도 그 일부들이 반사가 됩니다. 그럼 이 지표나, 그 다음에 태양 표면, 해수 표면이나 태양 표면에 도착은 그런 태양 햇빛이 얼마나 반사되는가 하는 그 비율을 갖다가 알베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10개를 반사하면 알베도가 10이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거울에다 빛을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울에다 빛을 비치면 대부분 반사가 되겠죠? 그럼 거울의 알베도는 소위 얼마? 100에 가까운 겁니다. 100%니까요. 그러나 유리에 빛을 비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조금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통과시키겠죠? 그래서 이것은 알베도가 작습니다. 뭐 1이랄지 5랄지 이렇게. 그러니까 반사되는 복사선 얼마나 반사가 되느냐? 반사가 많이 되면 알베도가 커지고요. 반사가 적게 되면 알베도가 적어집니다. 그럼 대표 이런 지구가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는 알베도가 크겠습니까? 이런 대륙이 크겠습니까? 해양이 크겠습니까? 빛을 누가 더잘 흡수할까요? 네. 바다가 더잘 흡수합니다. 그러고, 대륙은, 바다보다는 덜 흡수하고요. 그래서 그 알베도의 크기에 따라서, 이라 눈이나 얼음 같은 거. 남북극에는 이제 눈이나 얼음이 쌓여있죠. 그런 눈이나 얼음은 들어오는 빛의 80%를, 약 80%를 반사합니다. 그래서 알베도가 80이라고 또는 8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양, 바다. 바다는 반사를 못합니다. 대부분이 바다에 들어오면 그 바닷물에 흡수가 되고 이것은 5% 미만만이 반사가 되니까 바다에 엄청난 양의 그런 태양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림은, 빽빽한 그런 나무들이 된 그런 살림은 형편에 따라서 10% 내지 20%의 그런 알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온 것 중에서 80% 내지 90%는 80% 내지 90%는 흡수를 하고 10% 내지 20%만 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초원이나 이 사막 같은 것은 약 35%를 반사하는 알베도가 35% 정도 되는 또는 그냥 35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에 이제 지구에 에너지가 도달한다고 그랬죠? 얼마가? 평균 태양상수가 342와트였죠? 1평방미터당이요. 1평방미터당 342와트가 지구에 도달하면은, 즉, 100단위의 이걸 100으로 하면은 단위를, 퍼센트나 마찬가지죠? 100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태양에서 100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즉 342가 들어오는 거죠. 와트 들어오는 거죠. 이100% 중에서 몇 퍼센트가? 31%가 반사가 됩니다. 그건 알베도가 얼마입니까? 31이죠. 31의 그런 알베도를 가지고 69%는 나중에 지구가 흡수합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죠. 대양은 알베도가 작고 그 다음에 사막은 알베도가 좀더 크고 남북극은 알베도가 매우 크고 그렇지만 지구 전체 평균적으로 알베도로 생각하면은 100 중에서 31 정도의 그런 알베도를 가지고 69가 흡수가 됩니다. 그럼 이 지구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계속 흡수한다고 그러면 지구가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지겠죠? 나중에 지구가 탈 겁니다. 그런데 지구는 타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69%만큼 흡수한 그런 에너지가 다시 대기를 통해서 밖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구 복사선이라고 그러는데, 지구 복사선. 복사선은 모든 물체에는 다 이런 복사선을 냅니다. 0K가 되기 전에는요. 0K라는 건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은 복사선이 안 나오지만은 그런 이런 일, 거기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복사선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런 지구 같은 온도, 지구의 온도는 표면 온도가 뭐 15도, 19도 이렇죠?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런 복사선은 적외선이 나옵니다. 적외선,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텅스텐 그런 전구랄지 이런 데서는 빛이 나오죠? 가시광선이 나오고요. 좀 더 이제 에너지를 더 세게 하자고 그러면 가시광선보다 더 센 에너지, 즉 자외선이나 엑스레이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이런 원적외선이 나와서 다시 69를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지구에서 흡수하는 그런 에너지의 대부분이 방출이 돼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흡수된 69를 갖다가 69 단위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아까 원적외선이라고 그랬죠? 지구의 그런 적외선으로 방출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출하는 건 온도에 따라서 얼마가 방출될 것인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69만큼을 방출하려고 그러면은 지구의 그런 평형 온도가, 이 평형이 되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과 나가는 빛이 69가 방출돼 똑같으려면은 지구의 온도가 한 마이너스 19 정도, 마이너스 19도씨 정도 돼야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마이너스 19도씨 정도가 되면은 69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유효 복사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즉 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평형을 이루는데 유효한 그런 온도가 마이너스 19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의 그런 앞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한 15도 정도 된다고 그랬죠. 지표의 그런 글로벌 민 서비스 템퍼레이처가 GMST라고 그랬죠. 그것이 한 15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마이너스 19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15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복사에너지가 훨씬 많이 방출되겠죠. 69가 아니라 70, 80 이렇게 많은 양이 방출될 겁니다. 그럼 들어오는 것보다 방출되는 게 양이 많아서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이게 19도 같으면은 평형 유지가 되는데 지구의 실제 평균 온도가 15도니까 훨씬 더 많은 방출이 되고, 그럼 69 단위 이상 많이 방출이 되면은 지구가 이제 냉각이 될 겁니다. 방출이 안 되면 이제 지구가 뜨거워질 것이고요. 냉각이 돼요. 그러나 다행히 대기의 온실 효과가 이를 방지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그 중에 있는 특히 이제 수증기랄지 탄산가스랄지 오존이랄지 이런 것들이 뭘 일으켜서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어떻게 나가는 원적외선을 잡아둡니다. 잡아둬가지고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가 뭘 둘러싸고 있으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둘러싼 그 대기 온도 열의 에너지 일부가 다시 지표로 흡수가 되면은 다시 얼마가 그 15도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9도가 되어야 69 단위의 그런 에너지가 방출이 돼서 평형을 이루는데 실제는 얼마고 15도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형을 이루는 것은 뭐에 의해서? 대기의 그런 온실가스들, 수증기와 탄산가스와 알곤 같은, 알곤이 아니라 수증기, 탄산가스, 오존 같은, 메탄 같은 그런 기체들이 열을 잡아두기 때문에 15도가 됐을 때 실제 평형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앞에서 온실가스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대기 온실가스는
대기 온실가스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CO2죠. CO2인데, CO2 말고 온실가스로 그전에 생각하는 것은 수증기였습니다. 수증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증기보다도 탄산가스보다도 이제 메탄이랄지, 그 다음에 아선화질소,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 여러 가지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이런 온실가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까 지구에서 60구 단위의 그런 에너지, 복사 에너지를 갖다가 방출한다고 그랬죠? 그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냉각화되는 것을 방지를 한다. 틴달 현상이라고 콜로이드에서 빛이 보이는 그런 것을 발견한 사람이 틴달인데, 틴달이라는 사람이, 뭐, 이 이름까지는 외울 것이 없습니다. 틴달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발견했는데, 결국 이런 대기의 온실가스가 있어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갖고 지구 냉각화를 방지해준다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온실가스가 여기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오존.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제 하도 여러 번 나오니까 외우지 않을래도 여러분이 외워질 것입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같은 거뭐 간단히 외워지겠죠. 잘 아는 몇번 이미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메탄. 메탄은 우리가 부탄가스, 프로판가스하고 메탄하고 이렇게 천연가스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메탄, 에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질소산화물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대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오존. 오존은 아까 얘기한 자외선을 방지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대기의 온실가스가 일부는 이제 이런 지구의 열이 우주로 방출 되게 하고, 일부는 대기 온도를 상승을 시키게 해서, 대기 온도가 상승이 되면 그게 대기에서 지표로 재흡수가 돼가지고 평형 온도가 마이너스 19도가 아니라 1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앞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1, 2세기 동안 과다한 화석연료 소비로, 화석연료는 뭡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것입니다. 석탄, 석유가스를 많이 소비해서 온실가스 제일 많은 게 뭐죠? 이산화탄소죠. 그러고 이제 질소산화물이 있어서 아산화질소가 생긴달지, 또 이산화황이 생긴달지, 이런 다른 이런 소위 다양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가지고, 온실 효과가 급증을 해서, 온실 효과가 상승을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9단위 것이 날아갈 때에, 방출될 때에, 그 중에 일부를 잡아서, 19도에서 15도까지 올리는 건 좋은데, 이제 더 많이 잡아가지고, 많아져가지고, 그런 온실 효과가 커지면은, 이런 지표 온도가 15도가 아니라 16도가 될수 있고 17도가 될수 있고, 지구의 그런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후 변화가 생기고,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폭풍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 엘리 아뭐 엘니뇨 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우리의 그 환경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북극곰이죠? 북극곰은 사실은 이런 온실가스의 그런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그런 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온실가스가 증가해서 그런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은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지구의 평균 그런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남북극에 있는 그런 얼음들이랄지 빙하랄지 이게 많이 녹기 시작합니다. 녹기 시작하면은 곰은 겨울에 그런 빙하가 있어야 그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물개를 많이 잡아먹죠. 물개를 잡아먹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빙하들이 자꾸 녹아가지고 곰의 서식처가, 곰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작아집니다. 곰은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몇달 동안에 많이 먹어서 체중을 한두배 정도로 불린 다음에 몇 개월 동안은 다시 눈 속에서 겨울잠을 자야 되는데, 이런 먹이를 갖다가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돼서 지금 북극의 곰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기 내에 그런 에너지는 어떻게 흐르는가?
에너지는 계속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을 제1장에서 배웠죠. 이제 1장에서 여기서 한 것들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십시다. 대기의 밀도는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밀도가 감소한다 그랬죠. 그건 왜 그러느냐? 대기가 공기의 대부분 이제 질소와 산소죠. 질소와 산소가 이제 99%인데 그러고 뭐도 있고요. 탄산가스도 있고 수분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헬륨도 있고 수소도 있고 더 무거운 알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체들이 있는데 그 기체들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끌립니다. 다 지구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주기 주위에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걸 대기라고 그러죠. 대기. 그런데 아래로 무거운 건 이제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가고 가벼운 건 위로 가가지고 지구 중력 위에 있는 것들한테는 잘 미치질 못하겠죠? 그 힘이 가까이 있는, 지구 표면에 가까이 있는 것은 중력이 세게 받습니다. 세게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고 그러면 물이 위에 있는 데는 이제 압력이 작고 아래로 갈수록 물이 더 압력이 커지겠죠? 왜냐면 그 물 분자들에 의해서요. 이것도 그런 기체 분자에 의해서 아래로 갈수록 그런 압력이 커져서 지표에서 압력이 제일 커집니다. 그래서 지표에서의 압력이 1기압이죠. 1기압. 이제 위로 올라가면 0.8기압, 0.5기압, 0.001기압 이렇게 자꾸 이제 기압이 낮아지고요. 그래서 고도가 상승할수록 밀도가 작아져가지고 밀도가 작아져서 기압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기가 이제 예를 들어 1000km 정도 같은 그 대기권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중에 불과 10km, 지구 표면에서 10km 정도의 둘레에 이런 대기의 한 80%가 존재합니다. 80%가요. 그 다음에 40km 정도의 한 90%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런 50km, 지폐선 50km 정도의 그런 원의 그 대기가 되면은 99.9%가 존재하니까 50km이 넘어서 있는 거, 50km 넘는 게 이제 이쪽에 대륙권이 한 10km, 15km 뭐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50km가 이제 성층권이죠. 성층권 위로부터는 대기가 0.1%인 건 거의 없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대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태양에서 전자복사선이 오면 에너지가 오면은 그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또 방출했다가 또 흡수했다 방출했다가 왜? 흡수했는데 방출하다 보면 다른 것이 또 없을 수 있죠? 또 나가다가 또 다시 흡수하고 또 방출하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대기 아주 상층부에서는 뭐 더 흡수할 것이 없으니까 오면은 반사해버리는, 우주를 반사하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그 온도 분포를 보면은 여기 그래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가 대개 한 몇 도라고 그랬습니까? 15도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15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높은 산에 간다고 생각합시다. 산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추워지죠? 그래서 여기 제일 꼭대기 지금 에베레스트 8,841m 그 정도 가면은 마이너스 10도, 20도 뭐 이런 정도로 추워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밀도가 작아지니까 못을, 그런 복사에너지를 잡아둘 수가 없죠? 조금밖에 잡아둘 수가 없죠. 아래는 복사에너지를 좀 더 많이 잡아둘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공기가 희박해서 많이 잡아둘 수가 없어 온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성층권이 되는데 성층권이 되는 게 뭐가 작다고 그랬습니까? 공기가 적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흡수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학인데 이제 조금씩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위에 있는 오존이랄지 다른 온실가스들이 약간의 그런 열을 잡아두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다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 다음에가 이제 중간권인데 중간권에서는 계속 또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열권이죠. 열권에서는 다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고 떨어지는가 하는 것은 제1장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그 온도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온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할 때에 오존의 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그런 오존의 대부분은 대륙권의 오존층에 존재합니다.
대류권의 오존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 특히 이제 남극의 오존층이 뚫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그 층에 있는 오존들이 뭘 방지해주냐면 자외선이 지구에 떨어지는 걸 방지해줍니다. 방지해줘서 우리 인간의 그런 피부를 보호한달지, 특히 이렇게 피부가 되면은 피부에 암을 일으킵니다. 피부암을 일으키고. 그래서 호주같이 아주 그런 일광, 햇빛이 강한 그런 나라는 피부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생물도 자외선이 오면 화학작용에서 고스라져 버립니다. 고스라져서 많은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뭐에 차단해줘서? 오존층이 차단해줘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층권에, 아까 대류권 위에 성층권이 있었죠? 성층권 위로 갈수록 온도가 조금씩 올라갔죠? 올라간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성층권에 약간의 그런 오존이 있어가지고 그 오존이 온실효과를 이렇게 해서 상부의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층권,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온도가 떨어졌죠? 여기서는 다시 그런 온실가스가 없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열권에서는 굉장히 올라갔죠? 이건 뭐가? 여기에 마지막 남은 아주 적은 양이, 그리고 이것은 다시 흡수하고 방출할 것이 없죠? 바로 복사선 여기에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열권의 제일 위에는 무려 뭐한1500 정도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 있고 성층권의 오존이 대기를 가열해서 그 상부의 온도를 고온으로 만들어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구름이죠. 언제든지 우리 지구에 많은 시간이, 많은 구름이 쌓여 있는데, 예, 구름은 지구 전체 알베도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전체 지구의 알베도가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55%는 이 구름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구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장파장의 복사선을 흡수하고 재방출한다. 그렇죠? 특히 지구 복사선이 뭐였습니까? 원적외선이었죠. 파장이 긴 적외선인데 이것을 흡수하고 방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다 많이 해서, 즉 지구의 그런 온실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가 냉각되는 걸 방지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 저녁에 구름이 많은 날이 맑은 날보다도 더 어떻습니까? 온도가 높죠. 겨울에 아주 맑은 날은 밤에 쌀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름이 있다면은 그 구름이 멋을, 이 지구 복사선을 잡아가지고 이 대기를 좀 따뜻하게 해줄 텐데, 그걸 지구 복사선을 잡아줄 그런 대기가 없기 때문에 구름이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은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더 쌀쌀하고 추운 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름은 단순히 비나 눈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기후 변화에 아주 중대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류의 영향이라고 해요. 대류는 이제 흐르는 것이죠. 흐르는 것인데, 대류는 이제 기체나 액체가 흐르죠. 고체는 흐르지 않죠. 그래서 대류를 하는 건 고체나 기체나 액체가 대류를 하는데, 대류권 하부는 고온이고 상부는 저온이고, 그러니까 이 대류권에서 지상에서 한 10km 정도, 그 대류권에서는 아래에 있는 것들은 온도가 15도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위로 갈수록 차츰차츰 온도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몇 도까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죠? 떨어뜨리면 이렇게 온도가 높고 낮으면은 대류현상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이 주전자에서 이렇게 순환되듯이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런 지표로 공기들이 지표하고 닿으니까요. 그 에너지들이 지표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류에 의해서 이 공기에 있는 그런 열 에너지 같은 것을 지표에서 받아서 지표에서 그런 일정한 온도, 평균 15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대류가 되면 이제 열 에너지가 이동이 되는데, 고온의 공기는 가벼워져서 상승을 하고, 저온의 공기는 무거워져서 하강을 하고, 그러면 열이 어디에서? 고온의 공기에서 올라가는 위로 전달이 되고, 또찬 열은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서 열을 뺏어가고,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 전달이 일어나면서 이런 평형 상태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 내에서 에너지 흐름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증발입니다. 특히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면 증발이 되면은 많은 물을 에너지를 뺏어가죠. 우리 표면에 우리 피부에 물을 넣으면은 이게 시원해지는 건왜 그렇습니까? 물이 기체로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주변에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증발열 기화열이라고 그러는데 1kg에 2.25 곱하기 10에 106줄 킬로미터의 그런 물은 증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1kg의 물을 같은 온도의 수증기로 바꾸는데 필요한 열량을 1kcal라고 그러죠. 킬로칼로리. 1칼로리는 14.5도에서 15.5도로 1g의 물을 가열하는데 필요한 그런 양이었고요. 그걸 1칼로리였고. 이건 물의 증발열, 기화열은 이런 정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 변화,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하는 그 상태 변화에 따른 그런 에너지 흐름을 보면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융해라고 그러죠. 융해. 액체가 고체보다 더 활발하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고체를 가열하면은 에너지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녹아서 액체가 되는데 그것은 가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융해열이 들어가가지고 액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굳어가지고 이제 고체가 되면은 그 아까 들어갔던 열이 나오는 것이죠. 이걸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열이라고 그러는데 응고열은 부호만 반대고 융해열과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액체가 이제 더 온도를 높여줘서 가열하면은 기화가 되고 그것이 기체가 되겠죠. 기체가. 이걸 기화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기체가 다시 온도가 떨어져서 액체가 되는 건 액화라고 그러고요. 이건 액화열이고 이건 기화열이죠. 기화열은 에너지를 넣어줘가지고 기체가 되게 만드는 것이고, 액화열은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액체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아주 특별한 물질, 드라이아이스랄지 요드랄지 하는 것은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 있는 것을 냉각을 시키면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가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성질을 가진 것을 승화라고 그러죠. 사실은 양쪽을 다 승화라고 그러지만은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건 증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증착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걸 승화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승화작용.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마음 상태가 됐을 때 그걸 승화를 시킨다고 그러죠. 잘 해소를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할때 이제 승화시킨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고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가 되는 그런 상태고, 이때는 상당히 많은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 내에 그런 에너지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시대의 영향은 지구의 그런 변화가 산업시대에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산업화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 1958년에는 315ppm이었는데 2004년에는 375ppm. 얼마가 늘었습니까? 63ppm 늘었죠? 상당히 많은 양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탄소가 증가되는데, 이걸 이제 퍼센트로 하면 0.03%가 0.04%가 됐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그 관측소에서 계속 1960년대부터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가스 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1960년대에는 320 정도 되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제 390, 400에 가까운 그런 ppm. ppm은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이건 100만 분의 8, 100만 분의 78, 100만 분의 378 그런 퍼센트로면 0.04%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1년 중에는 이제 어디에 겨울에 더 많이 때니까 석탄을 많이 때면 많이 올라갔다가 여름에 석탄을 적게 되면 내려갔다가 또 가을부터
올라가는 이런 연간 주기, 이게 이제 상승되는 겁니다. 계속 탄산 가스 상승되는 그 양이 겨울에는 많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적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누적, 이건 누적량이죠. 누적량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증가할 때 이런 탄산가스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농도도 계속 증가하더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남극의 얼음을 분석을 해보니까 남극에는 얼음 얼음을 갖다가 구멍을 뚫고 얼음 심을 얻죠. 얼음 심을어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농도도 계속 증가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온실가스죠. 탄산가스만 온실가스가 아니고 온실가스에 다른 온실가스도 증가했어요. 결국 현재의 기후변화는 이런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소위 온실가스의 농도 증가 때문에 나타난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증가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산림을 벌채를 하거나 산림을 연소를 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팜오일, 야자 기름 같은 걸 얻기 위해서 아마존과 같은 그런 정글과 같은 그런 숲인데 그걸 다 전부 다 태우고 있습니다. 태워가지고 연소를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뭔 문제가 생기냐면 숲이 타면은 거기에서 많은 탄산가스가 나오겠죠?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숲이 없어지면은 숲은 무엇을 합니까?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줄여서 산소로 바꿔주는 기능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연소돼가지고 탄산가스 나오고 해서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현 상태로 증가된다고 그러면은 인류가 앞으로 1세기도 못 가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그런 형편에 있어서 지금 선진국 또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건 뭐 단순히 산업시대의 영향만은 아닌데 이런 메탄가스는 어디에서도 이런 숲에서도, 그래서 메탄가스를 영어로 늪가스라고 그러는데요. 왜냐면 늪에서 이런 생물이 분해할 때에 나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있죠? 쓰레기장에다 쓰레기를 쌓아두면은 거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방출돼서 그 메탄가스를 모아가지고 발전하는 데 쓴다거나 뭐 난방하러 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메탄가스의 이런 30%는 이렇게 자연계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16%는 초식가축, 초식가축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소지요. 소 같은 거, 염소 같은 거, 그런 것의 방귀를 끄면 그 16% 정도의 메탄가스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논 있죠? 논에서 약 11%의 그런 메탄가스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런 메탄가스들도 아까 얘기한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온실가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도 중요한 온실가스입니다. 이것은 토양이랄지 퇴적물에서 미생물 활동을 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소 비료를 만들죠? 비료를 사용하면은 그 대기 중에 아산화질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갖다 태우고, 화석연료가 태우지 않더라도 만약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은 그 번개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개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산화시켜서 아산화질소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럼 이게 비에 녹아가지고 땅에 질산염 같은 걸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에도 이게 또 화석연료를 쓰는 거니까요. 소유 같은 걸 태우면 여기에서도 이렇듯 아산화질소가 나오고요. 또 여기서 오존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존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아산화질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원인은 이런 대기에서 생긴 아산화질소가 나중에 산화되어 갖고
산화물로, 질소의 산화물로 지구상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지구에 떨어진 것들은 이제 어떤 물질을 부식시키거나 산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아산화질소 N2O입니다. 아산화질소는 이런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이 지구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존. 오존은 양은 아주 작습니다. 자연계에 아주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류권에 있는 그 오존층이, 이런 태양의 지구, 태양, 특히 자외선을 지구에 떨어지는 걸 방지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같은데, 여기에도 아산화질소도 있고, 질소산화물도 있고, 또 오존 같은 것이 배출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 오존이 다시 뭘 일으켜서 다시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지구의 온도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존층은 뭐가 문제냐면 요즘은 사실은 오존이 많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분무제 같은 게 있죠? 분무제 그런 물질을 쓰면은 그것이 공기중에 들어가서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존이 오히려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외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피부암도 발생하고 식물도 고사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서 오존은 지금 많이 생겨서보다도 어떻기 때문에 파괴가 돼가지고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은 이제 광학 스모그라고 그러죠? 좀 중국에서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죠? 스모그 때문에. 사실은 지금 중국이 아니라 1930년대 이때 석탄을 많이 댈 때는 런던이랄지 LA랄지 이런 데도 이런 광학 스모그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인간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런 식물 생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과 오존의 생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에서 이런 오존이 생성이 되면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고 결국 그 전체적으로 봐서 그 오존양이 줄어든다고 그러면은 그 오존층에 구멍이 뚫려가서 지구에 자외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또 영향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지구의 기후변화 제1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기후변화 2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